자, 이제 부민관 의거는요, 일제강점기의 마지막 의거예요. 1945년 7월 24일에 있었고요. 7월 24일 내 생일이에요. 네, 내 생일에 그런 의미적인 의거가 터졌어요. 부민관이 어디냐면요, 현재 서울특별시의회 의사당이 있는 자리예요. 정치 깡패 중에 한 명인 박충금이 대의당을 조직해서 이제 당대표가 돼요. 그래서 경성 부민관에서 아시아 민족 분격 대회를 열어요. 그래서 이때가 이제 중일전쟁하고 태평양전쟁이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가는 상황이어서 연합군이 이겨가는 상황이었고, 이제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 눈앞에 다가와 있는 일본의 패배를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국민들을 선동해서 전쟁터로 몰아넣을 심산으로 개최를 했던 행사야. 당시 조선 총독이었던 조선의 마지막 총독인 아베 노부유키가 행사에 있었고요. 그리고 조선군 사령관 이타가키 세이시로, 그리고 고위 관료 장성들, 그리고 친일 반민족 행위자 세력들이 다 여기 있었어요. 그리고 난징 정부하고 만주국 대표도 여기에 다 있었어요. 난징 정부는 1937년에 생겼죠? 이때 조문기, 유만수, 강용구, 왼쪽부터는 강용기, 조문기, 유만수 의사들이에요. 이세 명이 연단 밑에다가 다이너마이트 시한폭탄을 설치한 거예요.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했기 때문에, 시한폭탄이었기 때문에 연설 도중에 펑 이렇게 될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연설 도중에 터져가지고 이제 대회가 무산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박충금의 이 계획은 무산됐어요. 한 명이 폭사했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고요. 그래서 이때 비밀 결사 단체였던 건국동맹의 정체가 탄로가 나요. 건국동맹이 임시정부하고는 별개로 국내에 단체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 강용국, 조문기, 유만수 이세 명의 의사는 검거가 안 돼요. 그리고 조동호가 이제 건국동맹의 주요 간부인데 검거를 당해요. 이제 조동호 열사는 이때 7월 24일에 이후에 검거 당했다가 8월 16일에 출소하게 돼요. 광복 다음 날 서대문 형무소는 그 안에 있는 수감자들을 일제히 이제 석방시키게 돼요.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박충금은 이 의거를 일으켰던 강용국, 조문기, 유만수 의사를 체포하기 위해서 자기 사재까지 다 털어가지고 현상금을 걸었는데, 얘네들이 이 기껏 현상금을 걸었는데, 이세 명의 의사들은 끝내 잡히지 않았다고 해요. 끝까지 살아남았어. 안 잡히고 살아남았어, 얘네들. 그러니까 이 의사들은 안 잡히고 살아남았어요. 솔직히 잡힐 시간이 없었죠. 이세 명은 잡힐 시간이 없었어. 한 달도 안 돼서 의거가 일어나고 한 4주 정도 지나서 해방이 돼 버렸거든. 자, 주역 3인방들, 유만수 의사는 1924년생이어 가지고요, 1975년에 사망했고요. 나머지는 더 살아있었고, 1977년에 건국포장,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게 돼요. 자, 근데 문제는요, 그래서 부민관 의거를 해요. 의거하고 편하게 살았느냐? 아니오시다였던 거야. 1959년에는 조문기 의사하고요, 같이 이승만 암살 음모 조작 사건에 연루가 된 거야. 주작된 사건이죠. 그래서 고초를 겪었고요. 그래서
그 분단된 정부가 서운해주는 거에 부정적이었다. 뭐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조문기 의사. 조문기 의사는 그 1945년 의거 당시에요. 만 18살이었대요. 그래서 이후에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으로 그 활동을 하면서 친일 인명사전을 발간했어요. 그리고 이제 강용국 의사는요, 2009년 10월 3일까지 생존했다 그래요. 당시 19살이었고. 그래서 해방 직전 국내에서 벌인 반일 의거였기 때문에 그 매체에서 좀 생각보다 잘 다뤄진 그 의거라 그래요. 자, 그래서 그 2016년 4월 9일 9급 공무원 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에서 이 의열단 문제와 관련해서 선택지문으로 이 부인간 의거가 출제가 된 거야. 그리고 다음 중에서 의열단의 의거가 아닌 것을 뭐 고른 것은 해가지고 이게 정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수험생들이 네 뭐냐 뭐시냐 수험생들을 이제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은 그 의거가 있어요. 자, 그랬고요. 어쨌든 부민간 의거에서는 그렇게 됐는데 실제 역사에서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야인 시대에서는요, 김두한이 그 담당하고 있던 그 이제 뭐냐 주먹 조선의 주먹들이 담당하던 그 공사 현장에서 그 유출된 폭약이 이 부민간 의거 사건에 썼다 하는 밤에 이제 김두한이 미화경부한테 고문을 당하고 이제 광복이 될 때, 해방이 될 때까지 그 감옥에 있었죠. 근데 이제 미화경부가 원래 죽이려고 했는데 그 드라마에서는 이제 김두한이 그 검찰로 넘어가가지고 이제 해방이 될 때까지 살 수 있게 했죠. 뭐 그랬다고 해요. 그렇고 그래서 그 근데 이제 이때 드라마에서 김두한 같은 경우는 그 나석주 의사의 의거를 언급은 했지만 노동자들이 독립운동가였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기보다는 폭탄이 좀 약간 독립운동에 쓰였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폭탄이 줬다 그래요. 그래서 이후 부민간 의거가 터졌을 때 그 나도 의거를 해볼까 하다가 이제 미화경부가 김두한을 잡아가 버리는 뭐 그런 사건으로 이제 요약이 됐었죠. 야인시대 50회에서. 그리고 그 야인시대 50회에서 결국 끝날 부분쯤에 이제 대한민국은 해방이 돼서 네. 김두한 패거리는 미화를 죽이러 갔죠. 미화를 죽이러 갔더니 미화경부는 자살을 하죠. 미화경부는 이때 자살을 해요. 뭐 그렇게 에피소드는 되게 짧게 끝나요. 에피소드가 짧을 수밖에 없어요. 이 부민간 의거 당시에요. 그 유만수 의사가 1924년생이었고 그 다음에 조문기 의사가 1927년생, 강윤국 의사가 1926년생. 세 의사 모두 1945년 당시에는 아직 20살도 안 된 젊은 그 학생들이었어요. 20살도 안 된 젊은 청년들이어가지고 그 이때 의거하고 어떻게 몸을 피해서 이제 해방이 될 때까지 끝까지 살아남았다. 그렇게 사건이 끝나버려가지고 그러니까 부민간 의거 이후 뭐 사후 처리까지 한 달밖에 안 걸린 거야. 그러니까 사후 처리가 될 수가 없었어요. 잡히질 않았으니까. 잡히질 않아가지고 한 달 동안 그 미완의 사건으로 남아버리고 해방이 된 거야. 그래서 이 부민관 이야기는 짧을 수밖에 없어요. 네, 부민관 이야기는 굉장히 짧아요. 자, 그러면요, 저는 오늘 네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여기서 방송을 마무리를 하고요. 제가 여기서 오늘 짧게 마무리하는 이유는 이따 3시에 유현진 선수 선발 경기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늘 여기서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방송 마무리하고 저는 날씨도 더운데 뭐 맥주나 좀 마시면서 네, 유현진 선발 경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 안녕.